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실루엣이 예쁜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랑 여자가 외모를 볼 때 가장 다른 점은 여자들은 이목구비를 진짜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는데 남자들은 그냥 첫눈에 예쁘면 예쁘다라고 판단을 마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걸 진짜 이해 못해요. 내 눈에는 저 여자 콧구멍 되게 이상한데, 내 눈에는 저 여자 눈 한쪽이 올라간 것 같은데 왜 저 여자가 예쁘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뜯어본단 말이지. 남자들 그냥 첫눈에 예쁘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루엣만 예쁘면 얼마든지 남자의 눈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 코, 입, 턱 다 수술해서 완벽한 조각 미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충 봤을 때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미인형이다 그러면은 웬만한 첫인상 예선전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얼굴 피부가 깨끗하거나 밝다.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돼요, 정말. 너무 완벽한 피부를 꿈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가 길고 고데기가 돼 있다. 물론 남자들은 고데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모르죠. 여자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고데기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파마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파마로는 안 나옵니다. 고데기를 하셔야 돼요. 남자들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머리가 길다, 끝. 근데 고데기는 꼭 필수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멀리서 봤을 때 허리 선이 보인다. 허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꼭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상체나 다리에 노출이 있다. 살색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다리를 내놓고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이 유튜브에서는 다리 살색을 못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계속 파진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색이 보여야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입이 웃는 상이다. 이목구비 중에 제일 큰 게 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봐도 예쁘려면은 일단 입이 예뻐야 돼요. 저는 이제 사진은 되게 웃는 상인데 말하면서까지 웃는 상을 유지하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남자들이 전체 실루엣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 있을 때랑 앉아 있을 때랑 걸을 때 몸선이 예뻐야 돼요. 스튜어디스 분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은 눈길이 이렇게 쓱 가잖아요. 그게 제복 때문에 눈길이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세가 엄청 예쁘신 것 같아요. 자세를 바로 잡아야지 몸선이 예뻐지고 전체 실루엣이 예뻐지고 그냥 멀리서 봐도 남자들이 미인형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소라님 거북목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런 탑스타도 자세에 따라서 너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미인이지만 이쪽이 더 미인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쟤도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필라테스를 하는 이유가 이 자세를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또 서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제발 발을 이렇게 11자로 놔둬주세요. 걸을 때도 꼭 이렇게 11자로 걸으라고. 제 남동생이 키가 183인가 4 되거든요. 근데 이 11자가 너무 안 되더라고. 남자든 여자든 키가 큰 사람들이 자세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몸을 다 펴고 다녀요. 길어 보이려고 엄청 꼿꼿하게. 키 큰 남자애들은 뭐 무신경에서 자세가 이상한 경우도 있지만, 여자애들은 내가 키가 너무 크다, 뭐 어깨가 너무 크다, 가슴이 너무 크다 이런 이유들로 어깨를 이렇게 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한 20대 후반만 되잖아요. 되게 사람이 늙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이러고 다니니까 몸에 근육이 다 빠지면 몸이 저절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늙어 보이는 것도 있고, 물론 건강에도 안 좋을 거예요. 가슴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이렇게 당당하게 쫙 펴고 다니시길 바래요. 최근에 어떤 분이 DM으로 다리에 멍이 많아서 소개팅 나갈 때 바지를 입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던데, 그런 거 남자들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실루엣이야. 다리 선만 이렇게 예뻐도 괜찮습니다. 엄청 깨끗한 피부를 보면은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한 가슴을 많이 본 남자애들은 수술한 가슴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보통 남자애들이 그렇게까지 경험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엄청 깨끗한 피부를 원한다거나 엄청 예쁜 가슴을 원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세세한 것에 신경 쓰고 움츠러들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쫙 펴고 다리도 그냥 내놓고 다니세요. 감추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예뻐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좋고 머리 길고 허리선 보이고 이 어깨 쪽이나 다리에 노출이 있고 웃는 상이고 자세 쭉 피고 있으면은 그냥 미인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전부 다 꼭 기억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살 빼세요. 안녕. 사진 찍을 때나 특히 앉아있을 때 자세를 바로 하고 싶으면은 이 등 뒤에 여기 날개뼈가 있잖아요. 날개축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 날개뼈를 밑으로 쭉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세가 그냥 긴장 풀고 있는 자세면 여기서 날개축지를 쭉 내린다고 생각해요. 밑으로 쭉 내린다. 이렇게 날개축지를 쭉 내리고 나서 갈비랑 배가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갈비들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고 배도 쑥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배에 살이 안 찝니다.